자, 16번. fx가 이렇게 두 가지로 주어져 있고요.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. 얘가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, gt가 불연속점이 한 군데에서 나온다는 얘기죠. 그때 k의 값은. 자, fx 그래프를 먼저 대충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. 자, 이를 기준으로 왼쪽이 이렇게 이창주 그래프고요. 오른쪽이 로그함수 그래프죠. 여기에다가 y는 x 플러스 t라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추가를 할게요. 이제 이 직선은 t에 따라서 아래 위로 평행 이동을 할 거고요. 거기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인 gt를 생각을 해보고, 그리고 불연속점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먼저 직선이 여기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. 그러면 현재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죠. 여기서 이제 조금 올라가요. 점점점 올라가다 보면 이 순간에서 접점이 생기면서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됐다가 그 직후부터는 교점의 개수가 0개가 돼버리죠. 즉, 금방 이 부분에서 불연속점이 하나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보면 교점이 0개, 0개, 0개 되다가 1개가 됐다가 또 2개로 바뀌어버리죠. 불연속점이 또 나왔어요. 그리고 2개에서부터 2개에서 또 하나로 바뀌어버리죠. 즉, 이 참수가 현재 이 위치에 있을 때는 불연속점의 개수가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불연속점의 개수가 하나가 되려면 이 참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. 점점 내려와서 이 직선이 공통 접선이 되어버릴 때가 문제가 요구하는 위치예요. 왜 그렇게 되는지를 살펴볼게요. 직선을 다시 내려서, 자, 현재 두 개의 교점이 있습니다. GT는 2.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그리고 접하는 순간 동시에 접하게 되죠. 그러므로 여전히 교점의 개수도 두 개고, 이제 점점점 올라가도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불연속이 아니게 되죠. 그리고 여기까지 두 개에다가 여기서부터 불연속점이 되겠죠.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K의 값은 이참수와 로그함수가 기울기가 1인 공통 접선을 가지는 순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. 자, 이 로그함수에서 시작을 할게요. 프라임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. 요게 1이 되려면 x가 3이 되면 되겠죠. 그 말은 이 점의 좌표가 3,0이에요. 어이구, 그림이 조금 잘못됐죠? 어쨌거나 3,0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식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이 직선과 이 참수가 접하면 되죠. 즉,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한 식이 중근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. 식을 적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. 그리고 왼쪽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, 이게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죠. 그러므로 k 플러스 3이 4분의 1이 되면 되겠대요.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4분의 11. 답은 4번이 되겠죠.